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1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들을 몽땅 구입을 해봤고요. 그 아이템들을 여러분하고 소개해드리면서 좀 괜찮은 아이템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W 컨셉에서 구입한 제품들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광고는 아닌데 제가 요즘에 W 컨셉에 정말 푹 빠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달 만에 VIP 등급의 구매 금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또 빠져있는 브랜드가 또요 마르디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마르디 가디건 두 벌을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는 김고운 가디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솔로지옷 가디건으로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가디건의 매력을 저 혼자 느끼기 너무나 아까워서 저희 언니를 위해서 가디건을 하나 더 사봤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인데 언니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언박싱만 미리 하고 다시 언니에게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이 가디건은 이제 마르디에서 좀 가장 기본 모티브가 되는 이 플라워 프린트가 들어간 가디건인데요. 이게 라쿤 블렌디드 소재예요. 저는 사실 요거 같은 디자인으로 핑크색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화사하고 옷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단점으로 이 라쿤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제 좀 기침이 나온다는 점은 있지만 그냥 이 핏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굉장히 따뜻하고 기본템이라 활용도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좀 무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색상을 선물하려고 이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일반 아이보리 같은데 또 이렇게 핑크색 원사 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템 같다가도 또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또 얼굴에 형광등이 켜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보리 핑크 가디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바로 마르디입니다. 제가 또한 브랜드 꽂히면은 그 브랜드 계속 서칭을 해보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마르디 신상이 나왔는데 요 제품 하나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구독하는 이유라트님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요 제품을 입으셨는데 착샷도 너무 예뻐서 이제 고민 없이 바로 W 컨셉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마르디 스커트는 제가 처음 사보는데 정말 고퀄리티에 소장가치가 높은 스커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은 요 스팽글 바탕의 그 스커트인데 윗부분에 마르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스팽글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핑크색 망사 샤가 위에 한 겹이 더 덮어져 있어서 이제 스팽글 스커트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요 망사로 반짝거림을 덮어줘서 좀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에 저 앞부분은 스팽글이지만 뒷부분은 이렇게 회색 추리닝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그 회색 위에다가 또 똑같이 핑크색 망사 샤가 덮여져 있어서 또 이게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이렇게 봐도 예쁘지만 착용했을 때 굉장히 화사하고 여성스럽고요. 대신에 이게 프리 사이즈다 보니까 좀 마른 오우분들은 허리가 살짝 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감이 살짝 안감이 까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좀 미리 알고 입어서 그런지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매달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쉽겟을 통해서 아주 쉽게 타오바오 직구를 해봤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원진 스튜디오라는 중국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중국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또 발굴을 해봤습니다. 바로 베가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국내에서도 서칭해도 잘안 나오지만 또 인스타 계정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디자인도 독창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삼아서 한 가지를 구매해봤는데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추가 주문을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중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이렇게 굉장히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서 옷걸이까지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대가창. 굉장히 소녀소녀한 무드의 그 아이보리색 바탕에 검정색 트리밍이 들어간 원피스입니다. A라인 원피스라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도 들고요. 좀 포멀하면서도 또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런 단추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서 정말 사랑스러운 약간 소녀 느낌이 나서 좀 나이는 30대지만 조금 더 늙기 전에 요런 옷을 입고 싶어서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깨에도 퍼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카라에도 굉장히 귀엽게 짧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원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스를 통해서 타오바오 직구를 많이 하는데 디자이너 브랜드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또 쉽게 서비스가 워낙에 한국어 패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타오바오 직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뷰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레이스 유라는 아주 여성스러운 브랜드를 소개해드렸고 제가 티스탑 세 가지를 사서 룩북을 찍어봤는데요. 그레이스 유가 또 바지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에 바지류도 몇 벌 사봤습니다. 그레이스 유 청바지인데요. 제가 이제 봄이나 여름에 이런 연청바지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연청바지 너무 저렴한 거를 사면은 이제 몇 번 입으면은 이제 엉덩이 부분이 늘어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핏이 잘 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또 부츠컷을 좋아하는데 요 그레이스 유 바지는 적당히 허벅지가 붙으면서 또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부츠컷에 밑단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뭐 길이가 길면은 좀 자를 수 있게 배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색감도 제가 딱 원했던 연청의 그런 화사한 느낌이에요. 뒷부분에 이렇게 그레이스 유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스판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스판기가 강한 건 아니라서 몇 번 빨아도 그렇게 변형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레이스 유에서 또 화이트 데님을 하나 더 구입해봤거든요. 짜잔. 그레이스 유가 굉장히 포장도 예쁘게 해주고 이런 봉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이 나더라고요. 짜잔. 화이트 데님인데 여름에 이런 화이트 데님 하나 있으면 정말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봤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살짝 부츠컷 느낌이라서 밑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엉덩이부터 이제 허벅지까지 굉장히 딱 잡아주고 또 스판기가 굉장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화이트 데님이다 보니까 이제 입었을 때 또 속옷이 살짝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살색으로 잘 이너를 신경 써주시면 뭐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몰 사이즈를 시켰는데 허리 뭐 5 정도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구입하시면 그레이스 유 바지 예쁘게 입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신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 바시카입니다. 이제 바시카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제품들이 퀄리티가 좋고 독창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시카의 니트 가디건입니다. 딱 봤을 때 제가 사실 산드로 마주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약간 산드로 느낌이 강했어요. 네, 하지만 가격은 산드로의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하지만 퀄리티는 산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이 니트 재질이 쫀쫀하고 또 그 아이템 이 디자인도 귀엽고 여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검정색 니트에 이런 레이스 같은 니트 레이스가 이게 트림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카라부터 해서 요 가운데 단추 옆에까지 하얀색 니트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켓이 또 귀엽게 양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소녀소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무신사에서도 벌써 리뷰가 많은데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정색하고 아이보리가 들어가 보였다니까 너무 칙칙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니트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시카 두 번째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 바시카가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요 데님 느낌이 나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데님 느낌의 니트 가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제 멀리서 보시면 뭔가 데님 청자켓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데님 느낌의 니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님 느낌이 나게 니트를 제작하셨는지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래도 진청보다는 연청이 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셀렉을 해봤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고퀄리티 니트 가디건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방금 소개드린 그레이스 유 화이트 데님하고 같이 매칭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바시카 제품인데요. 이 바시카에서 또 니트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또 기본템을 사보고 싶더라고요. 짜잔. 기본 화이트 골지 니트인데요. 이게 반팔이라서 지금은 살짝 입기 추울 수도 있는데 이제 봄만 돼도 입기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팔 부분에 또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무난하면서도 또 디테일을 잃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렇게만 보면 좀 약간 밋밋하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요게
그 팔토시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니트에다가 이 팔토시를 끼워주면은 뭔가 젠지 느낌 나면서도 뭔가 힙해 보이는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팔 보시면은 팔 끼우는데 여기에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손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골지 위에다가 이런 디테일도 있어가지고 좀 밋밋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패션아웃 영상을 보다가 너무 제 스타일인 청치마를 하나 발견했어요. 사실 청치마의 유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또 이런 청치마가 인기가 있어서 하나 사보고 싶더라고요. 짜잔! 저도 처음 구입해보는 브랜드인데 밀리언코어라는 이제 브랜드예요. 이것도 유튜버님이 너무 강추를 하셔서 이제 저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이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29cm에서 쿠폰을 써서 한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 데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길이가 너무 짧지도 않아, 너무 길지도 않아서 딱 롱부츠 입었을 때 같이 코디하면 예쁜 길이고요. 색감도 흑청의 그런 느낌에 살짝 물이 빠진 느낌이라 좀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요. 그 끝단에 약간 이렇게 진하게 트리밍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흑청 스커트를 사니까 또 흑청 제품이 또 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흑청 바지를 사봤습니다. 짜잔! 저도 이런 흑청 바지는 예전에 스키니진으로만 입어봤는데 요새는 제가 또 부츠컷에 빠져있기 때문에 살짝 부츠컷 라인의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이 제품도 방금 보여드린 스커트하고 비슷한 색감인데 이 제품은 살짝 물빠짐이 조금 더 함유가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은 와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또 W컨셉에서 바지를 뒤지다 보니까 이 와르에서 데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판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리뷰도 많길래 이제 한번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구입해보자 하고 주문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핏도 예쁘고 또 편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게 스판키가 있다 보니까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좀 엉덩이 부분은 살짝 늘어나긴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한 몇 년 정도는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신발 종류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로퍼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펌프스 라인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스타일의 이제 벨벳 재질의 펌프스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좀 얇쌍한 굽은 좀 제가 무지 예반증이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서 이런 두꺼운 굽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성수동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재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게 로우플로우라는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아무래도 수제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두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제인 스타일의 청키 구두예요. 짜잔! 이 제품도 W컨셉에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벌써 한번 신고 출근을 했는데 한번 신어본 결과 굉장히 편안하게 신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청키 굽은 작년에 특히 인기가 많아서 좀 한물 간 거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또 이런 검정색으로 기본템 사면은 그래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과급 기념 쇼핑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을까요? 마음에 드신 제품이 있었다면 저하고 같이 입거나 신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